제주도인가요? 언니가? 차례. 언니가 먹으려고 조금 심은 거래요. 근데 역천에 사는 큰오빠랑 저랑 한 박스씩 보내줬어요. 제주도 혼자예요. 제주도 혼자는 육지 혼자보다 크기가 크더라고요. 와우! 언니가 보내준 감자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자가 우리 언니가 보내준 게 크기가 커요. 물이 묻으면 밀가루가 안 묻어요. 그래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
이걸 하려면 양념 간장을 만들어야 돼. 조선 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마늘이 떨어졌는데 벌써 마늘을 안 좋아서 마늘을 못 넣어요. 그래서 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젓갈을 약간 한 방울 섞어도 괜찮더라고요. 한 방울만 섞을게요. 마늘이 없어먹게 하면 이걸 밥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기름 냄새가 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네. 자, 양념 다 되고 간장 전에는 약간은 그거는 감자에 밀가루에 묻혀서 튀기고요. 이거는 곧 끓일 겁니다. 찐 감자를 이제 식혀야 돼요.
마찬가지로 씹혀야 되는 거지. 우리 신랑이 입이 짧은 편인데 이런 건 잘 먹어요. 그래서 저희는 감자가 있으면 이런 건 장아찌가 좋아합니다. 전라도 토종 음식이죠. 조선 간장으로 만든.